서울시가 한옥 밀집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5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우선 신축 한옥의 화재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.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옥 등 건축자산 지능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. 또 북촌 한옥마을 두 곳, 경복궁 한옥마을과 인사동 한 곳에 이어 종로구 익선동 한옥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 아울러 한옥의 노후 전기 배선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교육, 홍보를 통해 한옥 밀집 지역 주민들의 방제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